누구보다 잘 알아. 네 병이 뭔지. 바로 춘삼도 뛸 거야. 너 데리고. 비켜라, 아이들. 반갑습니다. 강호수 동생 강보월입니다. 예. 이천만장이 되고네요. 이천만장이 되면요? 그럼 꼴 안전히 만나야지. 만나면? 만나면? 정기호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. 언젠가 이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요,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. 소모카라고 꼭 안아주세요. 기호 알아요? 아니요. 강 PD님은 나한테 관심 없죠? 네. 저 잠기 밟아요? 괜찮으니까 와. 나 잠기 무지 밟아. 그쪽이 다쳤잖아, 어플로. 안 돼요? 세상이 많이 변했죠? 윤난주 씨는요? 문기호 씨 얘기입니다. 쪼가리든가 지푸라기든가 기호 흔적만 찾을 수 있어. 그러면 아 꼰대, 나보다 어린 애였었어. 아이 참. 누구보다 그 시절을 지우고 싶었던 사람 형이 아니라 나니까. 강 PD님은 절대로 정기호가 아니어요. 그래요, 나 정기호 아닙니다. 이거 전해달래. 동민아, 귀한 손님께 캔커피가 웬만. 네,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. 이거 원래 화풀이용입니다. 이길 것 같은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겨요. 뭐하네? 예, 지는 어정쩡한 건 딱 질색이네요. 나도입니다. 불가피한 이웃! 말 못할 이유! 아, 그래요? 나도 있습니다! 불가피한 이유! 도시든, 위로든, 둘 중 한 명만 하세요! 사모카 씨가 무대에 올라가세요. 언니.
기호지. 너한테 감히 아무도 함부로 못할 만큼 유명해져라. 알겠지? 큐!